mendambakan kemerdekaan dan perdamaian abadi, perdamaian dunia. 그리고 세계의 abadi. 평화, 영원한 평화. Dengan identitas jati diri dan karakter kebudayaan. 를 위해서 저는 늘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문제는 대화와 문화교류. 신뢰구축 그리고 인류애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세계 평화를 이뤄지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게 바탕으로 세계 평화까지 이뤄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면 한국은 사실 본래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는 문화적 정체성으로 또 한반도라는 지리적 요소로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위해 문화적 대화를 구축하는 수많은 많은 열망이 여러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1955년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의 정신이 된 다사 신라 반둥이라는 중요한 원칙의 이념을 만드셨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치적 부문에서 영원한 평화는 다른 나라의 개입 없이 한국 그러니까 이제 그 민족 그들만의 스스로